빵. 어? 빵. 사가지고 방금 봤는데 이거. 하나 쓰세요. 아 그래요? 몇 번째 가게를 지금 몇 번째 차리면서 내가 카센터를 지금 세 번째 차린 거거든 이게. 내가 한 게 네 번째인가? 아 세 번째구나. 세 번째인데 간판을 달아본 건 처음이야. 달려있는 가게를 인수해서 그냥 했었고 처음에 하남에서 했던 데는 간판을 허가사항이라 진짜 조그맣게 그냥 달아놓고 말았고. 야, 이 감회가 근데 새로운데 기분이 살짝 찡하네.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나 봐. 짠하다. 모든 자영업자들의 소망 아니야? 내 이름으로 된 간판 거는 거? 그 소원을 오늘 이루네? 드디어 간판을 달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. 여기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제가 와 있고 오늘 내 차를 부탁해 3호점을 전라도 광주에 지금 오픈했어요. 간판을 오늘 올리려고 왔고 이제 앞으로 전라도 지역 쪽에 담당하실 우리 강일원 사장님
옆에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광주점 강일원입니다. 끝이야? 오늘 간판 올라갔고 노란색 간판이 있는 곳이 내 차를 부탁해 지점이니까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간판을 올릴 예정이에요. 저희는 수입차 모든 차량들의 정비를 다 진행하고 있고 광주점 같은 경우는 국산차도 예, 국산차도 다 하고 엔진 들어간 자동차는 다 수리합니다. 전기차는 안 하고? 전기차. 돈 주면 해요, 돈 주면. 라이센스 괜히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. 아, 그런 것도 있어? 그리고 그 툴레? 네. 툴레나 뭐 그런 어떤 캠핑용품? 견인장치나 캠핑용품 관련해서 보트를 운영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다 연계해서 다 장착을 하고 있고요. 국산차나 유럽차 기준으로 수리를 하긴 하는데 아씨 뒷맛 꼬인다 하긴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안 해. 그거는 기본이고. 기계는 다 고치시나요? 간판에 기계 고치는 아저씨라고 달아놨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농기계도 들어오곤 했는데 이제 농기계는 좀 피하고 싶어요. 농기계도 고친답니다. 지나가다 간판 보이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음료수라도 드시고 멀리서 지금 하남점하고 남양주점 찾아오시느라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. 특히 전라도 쪽에 고객분들이 좀 많으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전라도 쪽에 제가 샵을 하나 오픈하고 싶었었는데 이 거리의 특성상 제가 혼자서 직영점을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강 사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간판을 걸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실력자이기 때문에 믿고 찾아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아마 잘 해드릴 거예요. 잘 해드립니다. 잘. 잘. 이 얼굴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 있으면 여기로 찾아오셔서 아는 체 좀 해주세요. 전라도 광주점은 전화번호가 1544-2287을 걸으셔서 3번을 눌러주시면 광주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1544-2287. 하남점이나 남양주점도 마찬가지로 1544-2287로 걸어주셔서 번호를 선택하시면 돼요. 3번은 광주점. 3번. 1544-2287. 3번. 기억 못할 것 같아. 나도 기억 못해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스.